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틀폴드 게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폴드는 작년 화제의 게임이었던 폴드잇의 개발자인 고태윤 작가와 행복한 마을과 픽미업의 개발자인 데이브 츠가 같이 공동 제작한 게임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방상 듀트레가 맡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일단 천 보이죠? 네. 배틀폴드는 폴드잇의 이 천을 접어서 문제를 맞추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4명의 용사들이 아레나에서 대결을 펼치는 그런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구성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아레나에서 대결을 벌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네, 먼저 이 아레나, 게임판이 있죠. 게임판은 보시면은 이렇게 앞면, 그리고 뒷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뒷면이 있어서 앞뒤 원하는 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4명의 용사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를테면은 이 캐릭터는 전사고요. 여기는 뭐 암살자, 어쌔신, 여기는 마법사, 위자드, 궁수, 아처 이렇게 네 종류의 캐릭터가 있고요. 캐릭터 보드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캐릭터 일러스트가 있죠. 가운데에는 이 캐릭터가 가지는 공격 범위가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캐릭터가 가지는 능력들, 특수 능력까지 포함해서 나타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 캐릭터의 생명력을 표시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캐릭터 보드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토큰이 네, 여기 하나 있죠. 이 캐릭터 토큰은 네, 여기 가운데 보이는 네, 아레나에 이렇게 올려놔서 여러분 캐릭터의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네, 작은 토큰 있죠. 그리고 작은 토큰은 네, 지금 잘안 보이죠? 캐릭터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토큰은 캐릭터 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놓아서 여러분 캐릭터의 생명력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천이 네 종류가 있죠. 네, 폴드잇과는 달리 천이 지금 색깔별로 하나씩 있죠. 그래서 각 직업의 색깔과 매치가 되어 있어요. 각 캐릭터의 색깔과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도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은 뭐 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패가 두개 있다든지 각 아이콘의 기능은 예,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캐릭터에 맞춰서 조금씩 천의 능력이 다르다. 네, 그거까지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레나 아래 보시면은 네, 두 종류의 카드가 있죠. 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배틀 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떤 카드를 자기의 천을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를 나타낸 이제 배틀 카드, 그러니까 미션 카드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아이템 카드. 여기에 천이에 보이는 아이템 아이콘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아이콘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능력인지 알기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또 설명서에 각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토큰 두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까만색 토큰은 여러분들의 행동 순서를 결정짓게 만들어주는 토큰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지금 조그만하죠?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내립니다. 자, 보시면은 방패 모양으로 생겼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천을 접어서 방패 모양이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방패 토큰이고요.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용하면 생명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게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게임판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순서대로 캐릭터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천과 캐릭터 보드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캐릭터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이제 생명력 표시 토큰을 캐릭터 그 보드 맨 아래에 있는 이제 생명력 표시칸 맨 왼쪽에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캐릭터 토큰을 아레나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자기 캐릭터 보드와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구석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석, 여기도 구석, 이런 식으로 사방향 구석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카드, 배틀 카드, 그리고 이제 방패 토큰, 그리고 액션 토큰은 이런 식으로 빈자리에 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액션 토큰은 항상 사람 수보다 한개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게임은 최대 4인용까지 가능한 게임이죠. 그래서 액션 토큰은 3개까지 들어있고요. 만약에 3명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액션 토큰을 하나 빼고 2개만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배치도 캐릭터가 이렇게 3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2명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대각선 끝에서 네, 마주보고 진행을 하고 네, 이렇게 액션 토큰도 하나 빼고 네,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액션 토큰을 줄여 나갈 때는 항상 큰 번호부터 이제 줄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게임 준비 과정을 마쳐보았고요. 네, 이제 게임 진행 과정. 진행 과정은 4인용 게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틀 카드를 보고 그 배틀 카드에 따라서 선수권을 접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배틀 카드를 라운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앞면으로 뒤집어서 공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공개된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콘 두 개가 있고 물음표 두 개가 있네요. 일단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요네 개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수권에서 이렇게 아이콘이 네 개가 보이도록 접으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접으란 얘기죠. 그런데 그네 개의 아이콘 중에서 반드시 요칼 모양 아이콘 하나와 이거 우리가 공격 아이콘이라고 할 거예요. 요거 하나와 이 지금 상자 모양이죠. 이거를 우리가 아이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템 아이콘이 반드시 보여야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예시로 제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자, 순서는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지금 이 그림처럼 아이콘이 위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그 배틀 카드에 보이는 아이콘이 우리 천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쪽에 칼 공격 아이콘 하나 있고 아이템 아이콘 하나 있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다른 아이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접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선수권을 접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을 나타내는 그림은 반드시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렬로 접어도 4개짜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사각형으로 접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수건을 접을 때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거나 혹은 접을 때 이렇게 지금 그림의 중간이 접히도록 접거나 이렇게 접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가로줄이나 세로줄 이 라인을 따라서만 이렇게 접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손수건은 앞뒤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네, 조금 더 배틀카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4개짜리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3개짜리와 2개짜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3개짜리 한번 볼까요? 자, 배틀카드를 이렇게 뒤집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번에 그림이 아이콘이 3개만 있죠. 예. 네. 여기 있는 아이템 아이콘, 공격 아이콘, 아무거나 하나.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를테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세 개짜리는 반드시 이렇게 일렬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으로 두 개짜리 한번 접어볼게요. 자, 배틀 카드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보시면은, 네, 공격 아이콘과 방패 아이콘 이렇게 한씩 있죠. 자, 지금 보면은 공격 아이콘은 이런 데 있고 방패 아이콘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아까 앞뒤가 똑같은 걸잘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맨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접어 올리면 네, 이렇게 공격 아이콘과 방패 아이콘이 만났죠? 자,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이제 접어서 다 없애면은 이렇게 네, 완성이 됐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배틀 카드든 올바르게 접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액션 토큰을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액션 토큰을 가져올 때는 숫자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려진 숫자는 이번 라운드에 내가 그 행동하게 될 순서를 의미합니다. 1번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행동하게 될 거란 얘기겠죠. 네. 자, 그럼 각각의 아이콘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공격 아이콘. 이 공격 아이콘은요, 이번 라운드에 내가 다른 캐릭터를 공격을 할 때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내가 이 공격 아이콘이 한 개라면 1점, 공격 아이콘이 두 개라면 2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요거는 이제 아이템 아이콘이죠. 아이템은 요거와 똑같이 생긴 이 아이템 카드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이 아이템 카드는 내 차례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버려지게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이쪽에 보이는 것은 방패 토큰입니다. 방패 토큰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생긴 방패 토큰을 가져와서 네, 자신의 앞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다른 캐릭터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용한 개수만큼 이제 데미지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2점의 피해를 공격을 했는데 내가 방패 토큰 요거 하나 사용할래. 이렇게 하면은 얘를 다시 더미로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1점의 피해를 방지해서 총 1점의 피해만 입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네, 지금 물약처럼 생겼죠. 요거는 이제 생명력 포션 아이콘인데요. 네. 이 아이콘 개수만큼 내 캐릭터의 생명력을 하나 회복시킵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놓였는데 이 아이콘을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생명력이 하나 올라가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보이는 이 아이콘은 함정 아이콘이에요. 네, 함정 아이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이 보이게 천을 접었다면은 아까 이 생명력 포션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 생명력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천을 잘 보시면요, 이 함정 아이콘이 이렇게 네 군데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틀 카드를 보고 이거를 이제 네 개짜리 아이콘을 접을 때 보통 빨리 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 번만에 접게 돼요. 이렇게 두 번만에 빨리 접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함정 아이콘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정 아이콘의 피해를 받기 싫으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동 아이콘에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동 아이콘을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었다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동 아이콘이 두 개가 있고, 네. 자, 펼쳐볼게요. 이동 아이콘이 두 개가 있고 공격 아이콘이 하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서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동 아이콘을 하나만 써서 먼저 여기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공격 아이콘으로 공격을 할게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이동 아이콘 하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는 이동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나 그냥 여기서 멈출게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동 아이콘은 반드시 한꺼번에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내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막 공격하고 치고 빠지기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요 공격 아이콘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한 번에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아이콘들은 여기에 있는 천에 있는 아이콘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캐릭터 보드에 네. 자, 볼까요? 네,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 아이콘이 이렇게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는 기본 이동 한 개와 이렇게 기본 공격 하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접었다면은 여기는 실제로는 이동이 3개에 공격이 2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각 캐릭터의 특수 능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쪽에 있는 궁수 맞춰서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네, 캐릭터 보드 있죠. 네, 여기에, 공격 범위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 꺽쇠가 하나씩 붙어 있죠. 네. 궁수 같은 경우는 상대 캐릭터를 공격했을 때그 공격 방향으로 한칸 밀쳐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전사 캐릭터가 있고, 여기에 네, 공수 캐릭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수 캐릭터가 전사 캐릭터를 공격했어요. 이 경우에는 전사 캐릭터가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한칸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단, 공격받는 플레이어가 방패 토큰을 사용해서 궁수의 공격을 모두 막아서 피해를 하나도 안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려나지가 않습니다. 자, 마법사 스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릭터보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격 범위는 이렇게 자신의 대각선에 있는 캐릭터들을 공격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캐릭터들은 자신의 공격 범위 안에서 다른 캐릭터 한 명을 딱 선택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 공격 범위 안에 있는 캐릭터 모두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요. 마법사는 암살자와 궁수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거죠. 만약에 공격력이 2다. 그러면은 여기도 2점, 궁수한테도 2점. 그렇게 동시에 데미지를 주게 되겠죠. 마법사는 특수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오른쪽 아래에 생명력 표시 아이콘이 있죠? 네. 생명력 표시 아이콘은 뭐냐면, 마법사가 공격으로 데미지를 다른 캐릭터한테 주었을 때 생명력 1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마법사가 동시에 여러 명을 공격했더라도, 혹은 한 번에 2점, 3점 큰 데미지를 주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딱 1점뿐이라는 것,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만약에 마법사의 공격을 방패로 막아서 역시 마법사가 피해를 데미지를 아무에게도 주지 못한 경우 궁수와 마찬가지로 특수 능력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즉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암살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살자 캐릭터부터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은 공격 범위는 마법사와 똑같이 자신의 대각선으로 한칸 상하좌우 바로 옆은 공격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특수 능력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함정 아이콘에 지금 X 표시가 쳐져 있죠. 네. 함정 아이콘에 X 표시가 쳐져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자신의 천으로 접을 때 함정 아이콘이 보이면은 데미지를 1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살자는 민첩해갖고 이 트랩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랩으로 인한 피해를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암살자의 특수 능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살자는 아무래도 배틀폴드를 처음 즐기는 플레이어들에게 초보자용으로 추천할 만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전사. 네. 공격 범위는 자신의 상하 좌우 한 칸씩이고요. 특수 능력은 근접 공격인데요.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주먹 표시가 있죠. 이 주먹 표시가 지금 공격 범위 안에 어디에 있죠? 자기 한가운데 있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전사 캐릭터는 특수 능력으로 자신과 같은 칸에 있는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여기 공격력이 플러스 1 하나 더 상승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전사 캐릭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수 캐릭터가 여기 있는데 전사 캐릭터가 뭐 공격 둘에 이동 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동해서 공격을 하면요, 공격력 2로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같은 칸에 있는 캐릭터를 공격할 때 공격력이 하나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 2가 아니라 3으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남한테 붙으면 붙을수록 강력해지는 게 전사의 특수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캐릭터 설명을 마쳤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배틀 카드를 보고 정신없이 적었죠. 그래서 액션 토큰들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액션 토큰의 번호가 순서를 의미한다고 했죠. 요 1번 토큰을 가지고 있는 마처, 궁수부터 차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차례에는요, 자기가 접은 이 손수건과 요 배틀 카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동 아이콘 하나와 암호 아이콘 세 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동 아이콘 하나가 있고 다른 거세 개가 있으니까 내 네, 조건은 만족했죠. 그럼 이제 요 아이콘, 기본 아이콘과 자기 그 천에 그려진 아이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아처는 지금 이동 아이콘이 두 개가 있죠. 이를테면 이동을 먼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동을 하나, 둘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격을 한칸 떨어진 상대한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법사로 공격을 할 거예요. 공격력은 몇일까요? 여기에 공격 아이콘이 한 개가 있고 기본 아이콘이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총 공격력은 2입니다. 자, 공격력 2로 지금 마법사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마법사는 지금 생명력이 1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방패 토큰이 두 개나 있네요. 그쵸? 요 방패 토큰 두 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마법사가 공격을 받을 때, 나 방패 토큰 사용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방패 토큰을 이렇게 더미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공격력 2는 지금 다 방패에 의해서 막힌 거죠.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궁수의 특수 능력인 한칸 밀어내는 능력도 발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수한테 남은 능력은 여기 방패와 여기 함정이죠. 그래서 방패 토큰을 사용해서 방패 아이콘을 사용해서 방패 토큰 하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함정 때문에 자신의 생명력을 1을 깎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궁수의 차례가 끝났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끝나면 차례를 마쳤다는 표시로 이 액션 토큰을 원래 자리로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액션 토큰을 가져간 궁수 차례가 끝났기 때문에 2번 액션 토큰을 가져간 암살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자 지금 천을 이렇게 접었죠? 네. 이동 아이콘 하나, 공격 아이콘 하나, 아이템 하나, 함정 하나, 그리고 당연히 기본 이동 하나와 기본 공격 하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네, 원하는 순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아이템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템 카드를 이제 가져가는데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 자기만 볼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예요. 요건 딱 봐도 내 생명력을 하나 회복시켜주는 능력이겠죠. 요거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내 차례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 더미 옆에다가 이렇게 버려주시고 즉시 이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아이콘은 이제 이동과 공격과 함정이죠. 자, 그런데 암살자의 특별 능력은 네, 바로 함정을 무시하는 거였죠. 네, 함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 함정으로 데미지를 받지 않고요. 이동 둘과 공격 둘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은 반드시 한 번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살자는 이동을 이쪽으로 한칸 합니다. 자,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공격이 두 개가 있었죠.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공격 범위 대상에 있는 전사에게 데미지 2를 줍니다. 그럼 전사는 이제 생명력이 두개 깎였겠죠. 네, 이렇게 깎였어요. 그럼 이제 이동이 1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면 혹시 뭐 되돌아가도 상관없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암살자도 자신의 아이콘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2번 액션 토큰을 이렇게 돌려놓게 되겠죠. 자, 이제 3번 액션 토큰을 가져간 마법사 차례죠. 마법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천에 이동 아이콘 한개 있고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잘 접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동, 공격, 그리고 함정, 네, 포션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마법사는 생명력이 1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함정 아이콘을 먼저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생명력이 다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생명력 아이콘을 먼저 사용합니다. 생명력 포션을 사용해서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함정 아이콘으로 또 이제 떨어지겠죠. 자, 공격 두 개와 이동 두 개가 남았죠. 이번에는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이동 하나 둘
자, 그리고 여기서 공격을 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아레나 정가운데 공격 아이콘이 이렇게 또 그려져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에 네, 공격 아이콘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만약에 어떤 캐릭터든지 이 자리에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공격 아이콘에 더해서 플러스 1, 그러니까 공격력이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격 아이콘이 하나, 둘, 여기 가운데 것까지 해서 총 3의 공격력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법사의 특수 능력은 뭐였죠? 네, 자기 공격 범위에 있는 캐릭터들을 모두 동시에 공격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궁수와 암살자를 동시에 몇? 3의 공격력으로 공격을 한다. 그래서, 네, 먼저, 네, 여기 보면 암살자한테 3의 피해를 줄 거, 3의 데미지를 줄 거고요. 궁수한테도 3의 피해를 줄 겁니다. 네. 궁수가 여기서 만약에 방패 토큰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3점 중에서 1점의 공격력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3점 떨어지는 대신 2점만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른 캐릭터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마법사는 생명력을 1 회복합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을 공격하거나 많은 데미지를 준다고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은 반드시 1입니다. 차례를 마쳤기 때문에 3번 액션 토큰을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션 토큰 3개를 가져간 캐릭터들이 자신의 행동을 마쳤죠. 자, 꼴찌로 접은 혹은 접다가 실패한 마지막 플레이어도 자신의 차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천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없고 자신의 캐릭터 보드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기본 아이콘과 특수 능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전사 캐릭터에게는 지금 이동 아이콘 하나와 공격 아이콘 하나와 이 특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 이동 아이콘을 하나 써서 한 칸을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본 공격이 하나 있고요. 특수 능력이 발동하겠죠. 같은 칸에 있는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고 그 캐릭터를 공격할 때 공격력이 하나 증가한다. 자,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긴 아까 무슨 칸이라 그랬죠? 공격력이 하나 증가하는 네, 특수한 칸이라 그랬죠. 그래서 총 전사 플레이어가 가지는 공격력은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3의 공격력으로 마법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법사는 생명력이 2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생명력이 다 떨어지면은 고스트로 변하게 됩니다. 자, 고스트 규칙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4명의 캐릭터가 모두 차례를 마치면은 이번 라운드가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접었던 천들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펼쳐놓고 여기도 펼쳐놓고 사용했던 배틀카드는 버립니다. 예, 그 배틀카드 더미 옆에 버려두시고 네, 이제 또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틀카드를 열어서 액션 토큰 가져가고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배틀카드를 보고 천을 접을 때 명심해야 될 거는요. 배틀카드와 다르게 접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3개만 나오게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4개를 접어놓고 액션 토큰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잘못 접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례를 그냥 넘겨야 된다는 것. 꼴찌처럼 기본 행동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차례를 넘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이제 고스트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규칙은 어떤 캐릭터가 생명력이 다 떨어졌을 때 바로 게임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트 모드가 돼서 여전히 함께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네, 그런 규칙인데요. 보시면은 먼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마법사 캐릭터가 공격을 받아서 생명력이 0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2번 액션 토큰을 갖고 있죠. 이번 라운드에 두 번째로 행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행동을 한 플레이어한테 공격을 당해서 생명력이 이제 0이 되어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이번 턴은 고스트가 되면서 즉시 자신의 차례를 맞춰야 돼요. 바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 보드를 뒤집습니다. 네. 이렇게 뒤집습니다. 네, 고스트 모드죠. 그리고 생명력 토큰을 네, 맨 왼쪽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는 고스트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니라 우리는 소울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캐릭터 토큰을 게임판 위에서 이렇게
고스트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고스트 모드 캐릭터 모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공격 범위는 똑같죠. 공격 범위는 똑같은데, 기본 이동만 있고, 기본 공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고스트일 때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천에서 공격 아이콘이 보이도록 접으셔야 됩니다. 자, 방패 사용할 수 없고, 아이템 사용할 수 없고, 생명력 포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방패 토큰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즉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특수 능력도 없어졌죠. 그래서, 원래 특수 능력인 공격 범위 안에 있는 캐릭터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라는 특수 능력도 이제 사라진 거죠. 네. 이제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스트가 된 상태로 다음 라운드부터 정상적으로 똑같이 플레이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고스트는 다른 캐릭터를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 포인트만큼 자신의 소울을 회복해 나갑니다. 회복 쭉쭉 회복해 나가다가 만약에 고스트가 소울을 다 이렇게 회복해서 부활하게 되면은 전설이 되면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의할 점은 고스트도 여기에 있는 함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함정은 평범한 함정이 아니라 이제 마법 함정이기 때문에 이 고스트도 요 트랩을 접으면 함정을 접으면은 소울이 감소한다는 것, 하나씩 떨어진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고스트들은 이제 살아있는 캐릭터들을 공격할 수 있지만 이제 살아있는 캐릭터들은 고스트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스트들끼리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고스트의 승리 조건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반 살아있는 캐릭터들의 승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플레이어를 전부 다 고스트로 만들고 혼자 살아남으면 이제 게임에서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배틀폴드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 규칙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규칙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규칙 중에서 고스트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력이 다 떨어진 플레이어는 바로 탈락하는 이제 그런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 플레이어의 어떤 캐릭터의 생명력이 다 떨어지면 그 캐릭터 토큰은 게임에서 아예 제거되고요. 사람이 한명 줄었기 때문에 액션 토큰 중에서 가장 번호가 높은 것도 하나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 명씩 한 명씩 줄어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1대1 승부가 되겠죠. 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규칙은 팀전 규칙입니다. 팀전은 보시면 세팅은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요.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이쪽 두 명이 한 팀을 이제 이루고 나머지 두 캐릭터가 한 팀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팀을 짜서 할수 있는 2대2로 할수 있는 그런 규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궁수와 전사가 한 팀이고 이렇게 암살자와 마법사가 한 팀이 돼서 서로 팀전을 벌일 수가 있겠죠. 팀전에서 이 개인이 가지는 생명력은 따로 의미가 없고요. 이두 생명력이 한 팀이 공유하는 그런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떤 한 캐릭터의 생명력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 캐릭터에 있는 생명력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해서 한 캐릭터가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머지 캐릭터의 생명력을 이렇게 깎아 나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팀전 규칙에는 고스트 모드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떤 한 팀의 생명력이 이렇게 캐릭터 둘다다 떨어지면은 그 팀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고 다른 쪽 팀이 승리하는 거죠. 자, 팀전 규칙에서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같은 편 캐릭터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자, 아까 암살자 캐릭터와 마법사 캐릭터가 한 팀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법사의 공격 범위에 둘다 들어와 있지만 자동적으로 마법사는 궁수만 공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폴드에는 총 10가지 아이템 종류가 있는데요.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 위부터 하나, 둘, 셋. 이건 딱 봐도 간단하죠. 내가 이제 생명력 포션 하나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공격력 1이 추가되고, 이거는 이동 아이콘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뭘까요? 이것도 이동을 한번 할수 있는데 대각선으로 한칸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뭐 이동력 2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줄도 다 비슷한 효과죠. 내 손수건에 있는 함정 아이콘을 요 공격 아이콘으로 바꿔준다. 얘는 방패 아이콘으로 바꿔준다. 얘는 이동 아이콘으로 바꿔준다.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함정 아이콘이 없어지고 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줄은 먼저 첫 번째. 여기는 이동 아이콘에 X 표시가 쳐져 있네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다른 캐릭터를 공격하고 나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이번 턴에는 움직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중에 행동하는 사람한테 써야겠죠. 그 사람이 이미 움직인 후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공격하면서 그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뭐냐면요. 자, 두 위치를 서로 교환하라고 돼 있죠. 어떤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두 명의 캐릭터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다른 사람이어도 좋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은 1대1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생명력 포션처럼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선은 오어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아이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표시는 이제 공격한 지점이라는 표시예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캐릭터를 공격하고 그 캐릭터를 상하 좌우 중한칸 밀어내는 거예요. 네,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앞쪽으로 공격하고 다시 이렇게 당겨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캐릭터한테 공격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로부터 멀리 보내서 내가 공격을 안 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용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생명력 포션으로도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 카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배틀폴드의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